포기군. 미요인이의 유기친자야며 미요의의 후기군자야니다. 자는 언인의 미상불리하사 이명상문 여교인의 이지의야람. 유는 요기야오 후는 불급야님. 언 인자는 필애기친이오 의자는 필급기군이람. 고로 인군이 궁행인의 무구리지심이면 즉 기하의 화지하여 자친되어 기하람. 왕은 여괄인의 이의신이 하필 알리꼼. 중언지하사 이결상문 양의지의하시니라. 차장은 언인의 근어인심지 고유하니 천리지 공야옴. 이심이 생어 무라지 상형하니 인욕지 사야람. 순천리면 즉 불구리 자무불리하고 순인욕이면 즉 구리 미득이 해기수지하나니 소위 호리지차 천리지무님. 자는 맹자지서 소위 조단탁시지심의님. 학제 소의 정철이 명편야니라. 태사공이왈 여독맹자서 하다가 지양해왕 문 하이리 오국하얀 미상불패서이 단야호람. 왈차호라 이성 난지시야로담. 부자 한언니는 상방기원야시니 고로왈 방어리 행이면 타원이라 하시니 자천자 이지어서인히 호리집회 하이 이재리요. 정제왈 군자 미상불륭리 언머는 단천일이 위심이면 즉 유해요 유인의 즉 불구리 미상불리야람.
항시시하야 천하지니 유리시구이 불보지요 이느라 고로 맹자의 언이느이 불언리하시님 소위 팔본세권이 구기패하시니 자는 성현지심야시니라. 미요인이 유기친자야며. 이 미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아직까지 법모하지 않다. 이렇게 미래를 부정하는 말을 했어요. 미유인이 유기친자야며. 인하면서도, 인자하면서도 그 친자는 부모입니다. 그 부모님을 유자는 이게 남길 유자인데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을 하고서, 즉 인한 마음을 지니고서 그 어버이를 내팽개치는 사람은 아직까지 있지 않으며, 미우의 후기 군자야니다. 의롭고서도 그 군주를 뒷전으로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있지 않습니다. 그럼 되지요? 집안에서 자기 부모를 내팽개치지 않고 나서서 임금을 뒷전으로 여기지 않게 되면 국가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다내 일처럼 할 것이고 집안에 부모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우리 부모니까 우리 내 일처럼 하게 될 것이다 이거. 차는 언인의 위상 불리하사 이명 상문 여교 인의 이의지 의하라. 이것은 인의는 일찍이 인의가 일찍이 이롭지 않음이 없어서 위 문장에 있는 여교 인의 이의 또한 인의가 있을 따름입니다라는 그 글귀를 밝힌 내용이다 이거죠. 유는 유기하오 후는 불급이하니 여기 유자는 버릴 기자의 뜻과 같고 후는 불급이하니 뒷전으로 한다는 말을 받겠죠. 급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니. 말하되 인자는 어진 사람은 반드시 그 어버이를 사랑할 것이고 그죠? 아낄 것이고 의자는 의로운 사람은 반드시 그 군주를 급하게 여길 것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인군이 궁행인의 무구리지심이면 그러므로 인군이 몸소 인과 의를 행하면서 구리지심이 없다면, 이득을 구하려는 마음이 없게 된다면, 즉, 기하 화지하야 그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화지하야 그의 감화를 받아서 자, 친대어 기하라. 스스로 그 어버이를 자기가 지고 다닐 거다 이거지. 그죠? 업고 다닐 것이다 이거지. 즉,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왕은 여괄인의 이의신이 하필할 리 있고 이제 결론으로 다시 한번 다짚는 거죠. 왕께서는 또한 인과 의가 있을 따름이니 어찌 반드시 이 이득을 말씀하십니까? 중언지하사 이결 상문 양절지의 하시니라. 중자는 평성 이렇게 써 있죠. 거듭 중자예요. 무거울 중자가 아니라 거듭. 그것을 말씀하셔서 위 문장에 있는 두 구절을 결론 지은 것이다. 차장은 언인의 근어 인심지 고유하니 천리지 공야요. 이 장은 핵심이 이 동그라미 있는 거를 동그라미 쳐놓고 밑에 써 있는 글을 장하주라고 그래요. 한 장, 1장, 2장 할때 1장 밑에 있는 주석, 즉 총괄한 글은 주석이에요. 2장은 말하되 인과 의는 근어 인심지 고유하니 인심의
참으로 있는 곳에서 근본을 두고 있으니, 고유라는 거는 우리 고유한 권리, 고유하다, 그렇죠? 고유라는 게 뭡니까? 본래부터 있는 거예요. 그게 고유예요. 사람 마음의 본래부터 있는 데에 근거를 한 것이니, 천리지 공이에요. 그것은 바로 천리의 공적인 것이고, 이심이 생어 물아지 상형하니 인욕지 사야라. 이심은 이롭게 여기려는 마음은 물아지 상형. 물은 다른 사람들이고요. 아는다예요. 남과 나의 상형, 서로의 형체에서 생기는 것이에요. 형체라는 것은 눈에는 좋은 걸 보고 싶고 귀에는 좋은 것도 눈의 형체, 귀의 형체, 그런 형체예요. 형체에서 근본한 것이니 인욕지사야라. 인욕의 사사로운 것이다. 하나는 공적인 것이고 하나는 사적인 것이다. 순천리면 즉 불구리 자 무불리요. 그죠? 천리를 따라서 행하게 되면 불구리 이를 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롭지 않음이 없게 될 것이고. 순인욕이면 즉 구리 미득이 해기수지하나니 이 인욕만을 따라서 행하려고 한다면 구리미득 이를 구하고 구해도 얻지도 못하면서 해기수지라 자기를 해롭히는 것이 그에 따라올 것이다. 그러니 소위 호리지차 천리지무니 이른바 이 호자는 털끝 자지요. 털끝만한 차이가 천리의 차이가 생긴다. 이 무자는 잘못되다는 뜻이에요. 천리의 잘못됨이 된다라고 하니 차는 맹자지서 소위 초단 탁시지 심의니 이것은 맹자의 글일 이 전체죠. 맹자 전체가 소위 초단 탁시지 심의니 초단 지을 조자 이 단자는 실마리 단자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이란 뜻이죠. 출발에 탁시지심에 시작에 의탁한 깊은 뜻이니 결론적으로 말하면 의리보다는 인과 의를 주축으로 세상을 봐라 그 말이죠. 각자 소의 정찰이 명변이니라 배우는 사람들이 마땅히 정밀하게 살피고 분명하게 분석을 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 태사공의 글을 읽으면 참 그렇죠. 태사공이라는 분은 사기라는 책을 쓴 분이에요. 사기를 쓰기 위해서 지금 말로 말하면 집체 다섯 채 분량의 참고서를 갖다 놓고 거기서 정리를 해서 역사를 기술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임금이 뭐 했는가 하면 그 임금이 했던 업적들을 다 뒤적거려 볼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전부 이득만을 추구해 갔던 임금은 단명하고 일찍 죽고 맞아 죽고 때려 죽고 그렇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의 입장에서 이 맹자를 읽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이 첫마디 말이. 그거에 대한 말이거든요. 태사공이왈 여독 맹자서 하다가 내가 맹자를 읽다가 지 양해왕 문 하일이 오국고 하얀. 양해왕이 묻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이득이 될 것입니까? 라고 한그 대목에 이르러서는 미상불패서이 단냐오라. 일찍이 책을 덮고서 탄식하지 않은 바가 없었다. 그 자리 읽을 때만 되면 책을 탁 덮고, 아, 어쩌면 이랬을까. 그런 탄식을 했단 말이죠. 차오라. 아, 슬프다. 아, 그런 탄식이죠. 이, 거기다 점 하나 찍어 놓으세요. 이, 성 난지 시하르다. 이득이라는 것은, 이익이라는 것은 성자는 참으로 성자요. 이득은 참으로 난리의 시작이구나. 부자 한언리는 상 방기원냐시니 부자는 공자님이에요. 공자님께서 한자는 드물 한자지요. 이를 드물게 말씀하신 것은 일찍이 항상 그 근원을 방지하시려는 것이었다. 고로왈 방어리 행이면 다원이라 하시니 그러므로 부자님 공자가 그러셨죠. 방어리 행이면 이득 뜨는 데에 내팽개쳐서 즉 이익만을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타원이라 하시니 원망함이 많을 것이다. 원망받을 일이 많을 것이다.
논어에 나와 있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자, 천자, 이, 지어, 서인희, 자자는 부터 자자고 지는 까지 지자요.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호리집회 하이 이재리요. 이득을 좋아하는 패단이 어찌 다름이 있겠는가? 어찌 다르겠는가? 정자왈 군자 미상불욕 리언마는 정자가 말하기를 군자라고 해서 일찍이 이익을 추구하지 않은 바가 아니지만은 단전 일이 위시면 다만 오로지 이로써 마음을 삼게 되면 군자도 정정당당하게 하면서 거기에 딸린 이득은 당연히 오는 거지요. 그렇지만 이득만을 추구해 가게 된다면 즉 유해요. 곧 해가 있을 것이고 유인의적 풀쿠리이 미상불리하라. 오직 인과 의에 따라서 행하게 된다면 풀쿠리이 이를 구하지 아니해도 일찍이 이롭지 않음이 없게 될 것이다. 하나는 억지로 구하려고 해도 안 되고 하나는 구하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그 속에 이가 따라오게 된다 이거죠. 당 시지시하야 이때를 당하여서 이때는 전국 시대죠. 이때를 당하여서 천하지인이 유리시구이 불부지유인이라.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오직 이득만을 구하게 되고 불부지유인에 다시 인과 의가 있음을 알지도 못했다 말이죠. 오직 서로 이제 부국강병만 일삼고 전쟁터에 끌려가서 죽고 서로 땅따먹이 전쟁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인과 의가 뭔지를 모른다 이거죠. 고로 맹자언 인의이 불언리 하시니 그래서 맹자는 인과 의를 말씀하시면서 이득을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소위 발본색원이 구기패하시니 우리 발본색원이란 말 들으셨죠? 그것이 바로 이 발자는 뽑을 발자예요. 뿌리채 뽑고 색원 원자는 근원원자예요. 즉 모든 생명체가 심겨져 있는 것은 뿌리가 있지요. 그리고 흘러나오는 것은 근원이 있지요. 심겨져 있는 뿌리채 뽑고 근원채 막는 것이 발본색원이에요. 발본색원을 하면서 구기패하신 그 패단을 구하려고 하셨으니 차는 성현지 심리하시니라. 이것은 성인과 현인의 마음이구나. 왜 현인에게 쓸까요? 맹자님은 성인이 아니고 아성이라서 현인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바로 뭐였죠? 부자 한언니 하셨으니 공자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증거를 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과 현인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인가 보다라고 한 그런 구절이에요.